네, 안녕하세요. 참치의 기타 비린내. 오늘 이 시간에는 마틴 오센틱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 혼자 나왔죠? 예, 앞으로 다른 두 분, 저희 비와 린내라는, 예, 그 참치의 기타 비린내 내에서 별칭을 쓰셨던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일단 참치의 기타 비린내는 저 혼자서 예,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틴 오센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때, 일단 요 앞에 보이는 기타가 좀 있으신데, 요 기타는, 이번에 마틴에서 야심차게 이제 내놓은 마틴 D28 오센틱 1941이라는 모델이에요. 마틴의 마틴 박물관이 있거든요. 마틴 박물관에 이제 고이 보관되어 있는 1941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마틴 D28 오센틱 그 모델을 똑같이 완벽하게 복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복원하는데 쓰인 장비가 그 스캐닝 장비가 또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데 CAT 스캔 머신 로케이티드 앳더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트. 예, 요 기관에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인가 봐요. 예, CAT 스캔이라는 아주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스캔 방식과 그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복원을 이제 거기에서 기술력을 스캔을 해서 완벽하게 지금 복원해 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이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오센틱 프리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워 마틴이라고 써 있는데 오센틱을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네, 예, 그냥 마이크 들고 갈게요. 오센틱을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프리워 마틴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돼요. 프리워가 뭐야? 프리워? 전쟁 전? 전쟁 전 마틴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리워란 게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고요. 예전에 D45가 마틴이 D45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축구판 다 브라질리언이었고, 상판도 아디룬닥 스프루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아디론닥 스프루스가 워낙에 탄성도 좋고 이제 목재가 이제 강성이 좋다 보니까 얇게 써도 어느 정도 이제 내구성이나 이런 게좀 받쳐주고요. 얇게 쓰다 보니까 울림은 더 풍부하고 더막 팡팡 튕겨 나가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리스판스가 이제 생겨서 이제 아디론닥을 좀 많이 이제 거의 썼었고요. 축구판 같은 경우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인디언 로즈우드 기타가 되게 흔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기타들이 거의 그냥 기타라고 하면 무조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축구판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물론 마호가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예 다른 목재니까 로즈우드 계열에서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아디론닥 스프루스가 거의 그냥 대세였는데 1942년 월드워 2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나 뭐 아디론닥 스프루스나 이런 목재들이 다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타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목재들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기타의 생산이 일단은 단종이 좀 됐었고요. D45도 그 이후로 좀 잠깐 단종이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나 뭐 좋은 아디론닥 스프루스나 이런 거를 좀 사실 구하기가 힘들게 되어졌고 특히나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거의 이제 구하기 힘들어 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실 지금 브라질 로즈우드를 구하기 힘든 거는 브라질 정부에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벌목 금지 품목으로 딱 정해놔서 그래서 그런 거지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목재가 굉장히 귀해져가지고 이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대체목으로 인디안 로즈우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오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프리워 마틴이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 많은 이제 기타 플레이어들에게, 프리워 마틴은 어찌 보면은 정말 그,
특히나 그 블루그래스나 이제 스트럼 위주의 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제 꿈의 기타워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프리어 마틴이라고 하면 전쟁 이전에 정말 좋은 목재들, 최상급의 목재들을 써서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었던 그 마틴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할까, 많은 제작자들에게도 롤 모델이 되어서 이제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줬고, 마틴 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제작자들이 프리어 마틴을 굉장히 이제 드림 기타로 꿈꾸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타들이 또 이제 파생해서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쉽게 말하자면 산타크루즈나 뭐 프로기바튬이나 뭐 아니면 그런 뭐 브루주아나 뭐 콜링스 이런 기타들이 이제 대부분 좀 약간 뭐 완벽하게 뭐 그 꼭 프리어 마틴을 복원하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온 기타들은 아니고 거기에 자기들만의 색깔과 제작 방식을 입혀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제 만드는 거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일단은 프리어 마틴이라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깜빡 죽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어 마틴과 관련해서 또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오센틱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틴 기타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상급 위에 있는 게 현재 판매되는 마틴 기타 라인업에서 최상급의 가장 맨 위에 상위의 비싼 모델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즈가 오센틱 시리즈예요. 그 다음이 이제 골드네라, 그 다음이 뭐 이제 빈티지 마르키스 포함이고요. 빈티지 라인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데 이제 요 이제 헤드에 안 가려져서 안 보일 텐데 스탠다드 모델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퍼포먼스 아티스트나 뭐 여러 가지 퍼포밍 아티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일단 기본적으로만 요것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오센틱은요 말 그대로 예전 프리워 마틴의 방식을 완벽하게 똑같이 복원해낸 옛날 방식 그대로 제작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브래싱 패턴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똑같이 복원해낸 그냥 프리워 마틴을 지금 만든 거다. 예, 프리워 마틴은 원래 이제 프리워의 그 월드워 2 전에 만들어진 그때 당시 만들어진 기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기타의 제작 방식을 완벽하게 현재에 이제 복원해서 만들어낸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네라는 사실 이 빈티지 라인, 요 프리워를 이제 좀 그쪽의 계열로 해서 그쪽의 빈티지의 컨셉으로 만든 기타는 맞긴 맞지만 현대적인 제작 방식이 좀 사용이 됐어요. 이제 오센틱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구글링을 해보고 이제 언오피셜 마틴 기타 포럼이나 AGF나 뭐 이런 데서 보고 하니까 오센틱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제작 방식이에요. 일단은 빈티지 스타일의 기타는 맞지만 이제 글루 같은 경우 이제 타이트 본드 글루 뭐 이런 거 좀 사용했고요. 오센틱 같은 경우는 하이드 글루를 사용했어요. 하이드 글루가 당연히 프리어 마틴의 그때 사용됐던 글루고요. 타이트 본드는 요즘 최근에 많은 현대적인 제작자들이 사용하는 이제 글루이고요. 그리고 오센틱은 트러스 로드가 없어요. 그래서 넥을 일단 조정할 수가 없고요. 트러스 로드가 없는 그 방식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당연히 프리어 마틴들도 넥 그 조절 못 해요. 예. 트러스 로드 없어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근데 골드네라는 트러스 로드가 안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트러스 로드로 넥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오센티가 골드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이드 글루 같은 경우가 그 타이트 본드 글루에 비해서 사실 금방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바디 접합이나 여기 브래싱 접합해가지고 이제 축구판 붙이고 뭐 상판 붙이고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숙련된 기능공이 처리를 해야 돼서 마틴 내에서도 이 오센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완전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스텀으로 하나하나 100% 수제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당연히 단가도 비싸지고 원가도 비싸지는 거고요. 당연히 하이드 글루나 이런 것도 이제 원가 자체도 굉장히 더 많이 비쌀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래싱 타입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요. 브래싱 같은 경우도 오센틱이 골드네라에 비해서
좀 더 얇고 좀 더 얄쌍하니 좀 이렇게 좀 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브릿지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턱트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딘가 이제 옷을 이제 바지에 집어넣으면 이제 턱트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영어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렇게 좀 약간 기술적인 좀 차이점이 있고 제가 지금 조사한 거에 의하면 팝시클 브래싱이 없고 넘버 원 크로스 브래싱이 더 작고 프리워 브래싱을 사용했고요. GE보다 더 브래싱이 전반적으로 더 가볍고 작고 얇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센틱은. 네, 일단 그렇고 빈티지 같은 경우는 일단 골든에라랑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은 빈티지 라인에 있는 기타들은 일단은 그 빈티지의 소리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건 맞지만 브래싱 타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뭐 이제 상판으로 아디론닥을 쓰는데 빈티지에서는 뭐 HD28V나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르키스는 물론 아디론닥을 쓰곤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에라는 제가 예전에 한번 D8 골든에라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봤었는데 골든에라는 지금 이게 새들이 지금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서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구글링 찾아볼게요. 근데 오센틱 같은 경우는 새들이 완전히 여기에 그 새들이 완전히 브릿지에 아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내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뭐냐 그 픽업 바 같은 거 이제 넣어서 픽업을 장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장착하고 싶으면 새들을 아예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되고 이게 지금 포실라이즈드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를 부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기타에 언더새들 방식의 픽업을 다는 거는 저는 기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좀 그거는 좀 비추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픽업을 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스탠다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현대적인 방식으로 브래싱도 완전히 좀 더 모던한 사운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라인이라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마틴이 이제 빈티지 라인 같은 경우 최고봉인 오센틱, 골든에라, 뭐 빈티지 앤 마르키스 뭐 이쪽 계열이 되겠고요. 또한 계열은 스탠다드는 뭐 D45 OM42 뭐 그리고 뭐 D8, HD8, D35, HD35 뭐 요런 쪽 라인이 이제 스탠다드 라인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면 D45랑 D45V가 있다면 D45는 이 스탠다드한 라인 쪽, 모던한 사운드를 지향하는 스탠다드 라인 쪽에 있는 거고 D45V는 같은 D45 계열이긴 하지만 D45V는 그 빈티지 라인에 속해서 좀 더 이런 빈티지스러운 소리를 컨셉으로 해서 브래싱도 좀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는 제가 이제 마틴 기타의 이제 프리워에 대해서 그리고 오센틱이나 이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설명드릴 거는 현재 요 기타. 이제 마틴 D8 오센틱 1941 요 기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